반짝반짝 천문현상에서 소개해드릴 현상은요, 별과 달의 숨바꼭질, 바로 성식입니다. 어떤 천체가 다른 천체의 그늘에 들어가거나 뒤로 가려지는 현상을 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상으로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할 때를 월식이라고 하고요. 달이 태양을 가릴 때를 가리키는 일식이 있습니다. 고리를 갖고 있는 귀여운 토성이 가려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달이 그 뒤에 있는 항성 혹은 행성을 가리는 때, 바로 성식입니다. 말 그대로 별을 먹었다라는 뜻인데요.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모든 천체가 각자의 공전 주기가 있는 만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9월 15일 새벽 4시쯤에도 성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성식은 황소자리의 한쪽 면이 달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이해 보일 것 없는 성식에 대해 천문학자들은 중요한 연구 단서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현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식을 통해 별이 달 뒤로 들어갔다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재서 달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식이나 월식에 비해 성식은 별이 달 뒤로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이 명확한 편이라 크기 측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도 성식을 이용합니다. 행성의 밝기가 천체에 가려 사라지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재서 크기를 알아내는 것인데요. 실제로 프랑스 파리 천문대 브리노 시카르디 교수 연구팀은 2011년 외소 행성 에리스가 멀리 있는 별을 가리는 성식을 관찰해 에리스의 지름이 명왕성과 비슷한 2,326km라고 네이처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명왕성의 태양계 행성 퇴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죠. 성식은 별의 크기뿐만 아니라 위치도 알려줍니다. 다른 지구 외에도 다른 여러 천체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움직임의 미세한 오차가 항상 존재하는데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들은 이런 오차가 생기더라도 별 상관없지만 다른 지구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작은 오차가 생겨도 위치 정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미 위치가 알려진 별이 달에 가릴 때 달의 위치를 파악하고 오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성식을 활용하는 건데요. 또 달이 지구에 가까이 있는 만큼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성식이 일어나는 시간과 밤 하늘에서의 달과 별의 위치가 각각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해 달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성식, 정말로 의미 있는 현상이죠? 다음 성식 때는 반드시 옥상 위로 올라가서 성식을 관찰해 봐야겠네요.